안녕하세요,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오지 못하고 기억 속으로 또 방송 속으로만 보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고요. 서대문 형무소 주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저쪽에 보면은 아파트도 들어섰고요. 이제 소나무가 한국의 정통 소나무네요. 그리고 저렇게 기념탑이 있고요. 현재 이것은 이제 여름에는 분수대, 그래서 이제 분수를 틀어놓는 모양인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9월 말이 되다 보니까 분수대는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서울에 사신 분들이나 또 이쪽에 은평구나 서대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동묘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지나쳐야지 되는 곳에 위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동묘는 한 6년, 7년 동안에 숱하게 봐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쪽이 서대문 형무소에 어떤 기념 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처음으로 와보게 되는 장소입니다. 주변 환경은 서울 시내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서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가 서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서재필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서대문 고가는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쭉 가보겠습니다. 이 기념탑은 한 달 전에 오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내용처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를 통해 생전 독립지사 30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족적을 모아서 그때의 시민들과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30분의 족적, 이게 이제 족적이죠. 족적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기는 독립관입니다. 기리는 마음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마음에서 참배하고 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쪽에 보면은 대통령 문재인 하고도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벽이 있네요. 그쵸? 교도소로 쓰이는 형무소 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나 관람객이 많네요. 자, 여기 보시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관람 방향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한번 대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저 교도소 위쪽에 이제 예전에 화장터가 있었죠. 그 화장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 형무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바로 화장을 시키기 위해서 화장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화장터도 없어졌죠. 네, 경성 감옥의 1908년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표를 끊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표 가격은 일반인이 어른이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24도 섭씨고요. 이제 그 경성 감옥이라고 되어 있었던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의 입구 쪽의 벽입니다. 보시면 그때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역사관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오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표 찍었습니다. 예전에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건축물 부재 보시면 자, 지금서부터는 고문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문을 하고 있네요. 강제로 저 수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코나 입에 물을 부어서 코나 입에다가 물을 거꾸로 붓는다는 거죠. 코나 입에 물을 거꾸로 부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고문 방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폐에 물이 차서 흉막염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이쪽은 취조실입니다. 취조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취조실이죠. 재판을 받기 전에 미결로 수감되어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일일이 경찰서에서 이송해서 취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고등계 형사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파견해서 지하에서 이렇게 취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쪽은 손톱 찌르기 고문실이라고 합니다. 수갑을 채우는 상태에서 저 날카로운 꼬챙이를 보이시는, 날카로운 꼬챙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꼬챙이를 가지고 손톱 밑으로 찔러서 고통을 주면서 고문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톱이 아니라 입속까지 마구 찔러서 고통을 주기도 했으며, 이제 독방에 이렇게 요정도 평수로 되어 있는 독방에 가둬놓고 있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가둬놓고 있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하 독방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상자 고문입니다. 상자 안쪽에 날카로운 못을 박아서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이 상자를 흔들면서 못에 찔리게 하는 그런 고문을 주었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딱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네요. 자, 또 다른 독방의 모습이고요. 저기 안에 있는 것은 오물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소변을 저기서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벽관 고문, 이 고문 방법 중에서 굉장히 이게 심한 고문 방법이라고들 알려져 있죠. 이건 뭐 일본에서만 고문했었던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있었다는 고문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고문은 이 상자 안에 사람이 한 사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도 없이 좁은 공간에다가 사람을 감거나요, 앉을 수도 없고 또 움직일 수도 없게끔 해놔서 고통을 주었었던 고문 도구라고 합니다. 자,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옴짝달싹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문을 닫으면 네, 옴짝을 못하겠네요, 진짜로. 수용자들의 방입니다. 평수 이제 방이 안쪽이고요. 수용자들의 방입니다. 창문이고요. 이 방들은 대부분 똑같네요. 베이시고 이렇게 밑으로 베이시고 넘어가고 이렇게 밑으로 독방입니다. 이것은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독방으로 일제시대 때 외국자치단들에게 육체적인 고문과 심리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애국지사들 중에서 특수범죄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이런 독방에 가두고 왔다고 하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관람되지 않나? 자, 이게 독방의 모습입니다. 아까 물납 인형으로 되어 있었던 독방이죠.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던 독방입니다. 제가 들어가 볼까요? 사이즈가 이 정도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과 이쪽 방 사이에 간격이 상당히 좁네요. 방 번호가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방이고요. 쭉 나가게 돼서 17번 16번, 17번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방마다 보시면 옆에 이렇게 막대가 있습니다. 이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는 방 안에서 방 안에 수감자들이 위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밀어 넣으면 밖에서 보고서 이 방 안에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막대라고 합니다.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철물에 락 하는 장치의 모습입니다.